새로운 술도 안 먹으니까 참 좋지. 이제 팔도 내리고 폼도 잡고. 근데 몽치들도 이 춤은 추더라고. 이거 저녁에 맨날 해봐서 그런지 몰라도 요건 잘 추네. 막 춰. 그러면 저 추고 있으면 술 따라주는 사람 한 명씩 돌아다니잖아, 그죠? 안주 가지고 한 잔씩 먹어. 언제 술이 취해잖아. 이거 흥분이 되잖아. 이게 이제 넓어지네, 커지네. 그나마 한참 추고 있으면은 젖이 나처럼 작은 여자는 막 쳐도 괜찮아. 근데 전나처럼 젖이 큰 여자들은 자기 눈탱이 때려가 젖자. 얼마나 힘들었어 이거. 한 10분쯤은 힘들잖아. 자리 뺏길까 봐 들어가지도 못하고 옆 손잡이 잡고 더 쳐. 막 치고 있는데 이제 남자들도 갔을 거 아니야. 남자들 앞에서 누나들 막 이렇게 치고 있으니까 얼마나 민망해, 그죠? 천장만 쳐다보고 손잡이 잡고 이렇게 해서 음악은 나오지 멋쩍지. 그러니까 이제 남자들은 추는 춤이 밑에도 못 쳐다봐, 이쪽 팔려가지고. 이거 한 30분 이뤘으면 허리 아프지, 대가리 아프지, 봉아지 아프지. 밑에도 못 쳐다보니 양손 잡고 앞에서 누나들이, 뒤에서 노려. 막 쉬고 있으니까 이제 한 90먹은 할머니도 갔네. 90먹은 할머니가 앉아가지고, 의지 앉아가지고 춤도 못 추고. 아우, 젊었을 땐 난 저것들보다 더 잘 추는데 이제 나이 먹어가지고 이제 뼈에 힘이 없으니까 이렇게 앉아서 죽치고 있으니까 얼마나 마음은 청춘, 정신은 청춘이야. 몸이 말을 안 들어서 그렇지. 또 엄마들이 또 머리가, 옛날 분들이 머리가 얼마나 좋아요. 배운 건 없어도 머리 하나면 옛날 분들 교과서보다 더 좋습니다. 앞에 보면 등받이 있죠. 등받이 잡고 춤을 추는데 엄마들이 엄청 잘 추대. 자, 음악! 가자! 앞에 등받이 잡아! 추는 거야! 엄마들이 좋은 힘이 있겠어. 자, 밑으로 내려. 옆에선 누나들이, 뒤에선 우리 형, 밑에선 할머니. 아유 힘들다. 아유 힘들다. 아 솔직히 아 얘들아 앉아도 뭐 이런 걸 치고. 아, 사회자 이런 거 하면 솔직히 나는 될 데가 없어요. 허공에다 대고 그 지랄이야 지금. 여자 있을 때 지금 없을 때. 왜 누나 젖이 있나 없나 보려고. 사람 밑에 불화를 한번 만지고 가지 지랄. 아유. 아니, 내가 솔직히 잘 하는데 지금 나 혼자 지금 3시간 동안 이러고 딱 3시간 걸렸는데 3시간 동안 이러고 있는데. 예. 이 공연이라는 게 우리 식구들은 그냥 이렇게 한 사람이 나가면은 보통 1시간 반 이렇게 짧게 하거든요. 근데 다들 혼자서도 5시간 6시간 공연할 그 공연들은 다 있어요. 예. 시간이 좀 짧아서 그렇지. 예. 그래도 잘 하죠. 많이 웃었죠? 저의 쪽팔림이 여러분들이 행복한 거예요. 그러면 이때는 어떡한다? 아니, 박수보다 우리는 연 먹는 게 더 좋아. 저 뒤에 계신 분들, 앞에 계신 분들 다 샀으니까 안 먹어. 저 뒤에 계신 분들 하나씩만 팔아주라. 절대 핑계는 대지만 차라리 연 먹기 시키시면 대가리가 따바닥만 쳐다보이시죠. 우리가 알아서 진행할게. 뭐 당이 있다는 놈 그런 말 하지 마. 당하고 아무 상관. 엿은, 요즘 엿은 엿지름, 호박, 액기스, 옥수수를 만들어가지고 설탕이 하나도 안 들어가요. 그러니까 당했다는 핑계는 대지 말고 차라리 먹기 싫으면 딴 데 쳐다보던 거예요. 엊그저께 저희들이 공연, 여기 저 전에 공연하면서 계산하실 때 어떤 사람, 젊은 놈이 한 4시간 동안 그 엿을 안 먹더라고. 그래서 내가 하도, 난 원래 그런 말 안 하는데 하도 가가지고 왜 엿을 안, 하나만 팔아주지 안 팔아주냐고 했더니 자기 당이 있어서 엿을 못 먹는다고 그러더라고. 그래서 당도 찌는 당, 빠지는 당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. 먹는 당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당이냐고 그러는데 이 새끼가 하는 말이 민주노동당이야. 시부랄 이지랄로 잡아가지고 패 죽여버리려고 말해서.